fx에서 ab이면 기억은 쉽게 알수 있죠.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2로 쭉 가고 2에서부터 2차함수가 내려와서 1까지 오는 형태.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fx가 2와 3에서 모두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냥 생각만으로 보면 지금 AB가 2인 경우를 그려놨는데, 얘를 고정을 한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이 다음 부분에서도 계속 연속이 되겠나라는 건데, 현재로서 그림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굳이 안 적어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이렇게 반복해서 될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이 직선이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버리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될 거고, 이쪽에 와버리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될 거고. 수식으로 굳이 풀자면 2에서 연속이 되려 그러면 니은에 대한 거 f2는 주기 함수니까 f0하고 같죠. 0 대입하면 b가 되고, f의 우극한 2 플러스는 0 플러스랑 같고, 얘도 b랑 같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주기 함수니까 0 왼쪽, 0 마이너스, 얘는 a가 될 거고, 이게 같아야 되니까 2에서 연속되려 그러면 A랑 B랑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에서는 F의 3 함수값은 F1하고 같고, F1은 정의되어 있지 않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F-1이라고 같아야 될 테고, F-1은 A. 그 다음 F의 3 플러스도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의 A가 되고, 3의 자극하는 1의 자극한인데, 1의 자극하는 여기서 계산하죠. 저기에다가 1 대입하면 B-1이 되고, 이거 만족하려 그러면 A랑 B-1이 같아야 되고, 얘가 지금 동시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거잖아. 맞죠? 얘는 불가능하겠지. A가 B랑 같으면서 B-1이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불가능. 존재하나? 자, 디귿을 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B는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에서부터 1까지 내려오는,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비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주기 함수라서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텐데, 우리 아직 a를 모르죠. 그런데 이거 절대값으로 꺾어 올려 가지고 연속되게 하려 그러면 a는 여기가 가로선만 지금 그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A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여기 이 정도라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이동을 시켜서 절대값 씌우면 얘가 연속이 될 거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얘가 X축이 되어준다면, 얘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얘 연속될 수 있는 거잖아. 가능한 그림 한 개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번에 A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형태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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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형태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여기까지만 와준다면 얘가 접어 올려서 절대값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 그림은 A가 2가 되는 그림이고, C는, 자, X축이 여기 된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아래로 2분의 3만큼 끌어내린다. 얘가 2가 되고, 여기 함수값이 1이니까 2분의 3만큼 끌어내려야지 얘가 X축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똑같이 A가 1인 경우인데, 여기도 C가 X축을, 여기 있는 원래 X축을 이만큼 올린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아래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끌어내린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A-C, 여기는 A-C가 그래서 얘 둘을 더하게 되면 6. 그래서 얘는 존재 안 하고 얘는 맞는 말입니다.